안녕하세요. 어복 없는 기수꾼입니다. 가을은 무늬 오징어의 계절이죠. 가을에는 무늬 오징어를 마음껏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늬 오징어는 보통 낚시로 잡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어종인데요. 이 귀한 무늬 오징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낚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낚싯대, 릴, 낚싯줄, 낚싯바늘, 미끼 이 정도만 있으면 낚시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낚시 장비를 구매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헛돈을 썼다 싶습니다. 낚시가 제 생각처럼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구매를 해야 저처럼 필요없는 장비를 창고에 쌓아두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애깅낚시 초보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장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낚시 초보의 딜레마가 있죠. 어느 정도 가격대의 낚시 장비를 구매하느냐인데요. 너무 저렴하면 왠지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비싼 장비를 구매하자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제 생각에는 대략 모든 장비를 15만원 이내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낚시 초보로 아주 초저렴하게 장비를 마련했는데요. 15만원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8만원 이내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편이 반응이 좀 좋으면 다음번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깅 낚시를 위한 최소 장비 구성을 말씀드리면 낚싯대와 릴이 있어야 하고요. 낚싯줄은 합사줄, 쇼크리더 이렇게 두 종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낚싯줄과 애기를 연결해주는 스냅도레가 있어야 하고요. 가짜 물고기 모양의 미끼이자 낚싯바늘인 애기가 필요합니다. 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애깅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낚싯대부터 살펴보면 낚싯대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건 너무 비싸고 싼 건 정말 싼데요. 낚시가 처음이라면 6만원 선의 낚싯대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사면 이걸로 몇 년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낚싯대가 부러지더라고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낚시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저렴한 예비 낚싯대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4만원짜리 예비 낚싯대로 무늬 오징어도 잡고 한치도 잡았습니다. 그럼 비싼 낚싯대가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비싼 낚싯대는 괜히 비싼 게 아니죠. 좋은 낚싯대는 가벼워서 낚시를 오래 해도 부담이 없고 탄성이 좋아서 캐스팅을 하면 애기가 쭉쭉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렴한 낚싯대는 오징어가 애기를 물고 빨고 난리를 쳐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비싼 낚싯대는 오징어가 툭툭 치는 느낌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히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비싼 낚싯대는 안 부러질까요? 비싸도 부러지긴 합니다. 비싼 만큼 관리를 잘해야겠죠. 가성비 좋은 낚시용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배송이 더디긴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제일 좋은데요. 초보가 사용하기 좋은 낚싯대를 추천해드리면 8만원 초반인 루어킬러 제품이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받아봐도 와 진짜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6만원 중반인 다이와 낚싯대와 5만원 선인 아부가르시아 낚싯대가 더 좋았습니다. 낚싯대는 온라인 구매도 좋지만 낚시가게에 가서 직접 보고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낚싯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낚싯대를 구매하려고 보면 캐스팅 낚싯대와 스피닝 낚싯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나가보면 애깅 낚시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스피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이라는 뜻이겠죠. 고민 없이 스피닝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길이는 2m 이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짧은 낚싯대가 사용하기 편한 느낌이 들지만 캐스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긴 낚싯대가 컨트롤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지금 2.4m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캐스팅을 시원한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릴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릴은 다행히 낚싯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해보면 가벼운 게 확실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깅 낚시는 낚싯대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저는 다이와 브랜드로 구매하면 되겠지 싶어서 색상과 디자인만 보고 리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구매한 건 찌낚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으로도 에깅 낚시는 가능하지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에깅은 셜로우 스풀, 그러니까 낚싯줄 감기는 곳의 깊이가 얕게 되어 있는 리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제품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저는 지금 5만원대 다이와 스피닝 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비싼 제품이 탐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대 제품도 구매를 해놨는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를 구매할 때 옵션을 보면 1000, 2000, 3000 이런 숫자가 보이는데요. 낚싯줄을 많이 감을 수 있고 버티는 힘이 클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저는 3000대 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500대나 3000대 리를 구매하면 에깅 낚시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낚싯줄은 합사줄과 쇼크리더 두 종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합사줄을 릴에 감고 쇼크리더를 팔뚝끼리 정도로 해서 합사줄에 연결해 주는데요. 합사줄을 원줄, 쇼크리더를 목줄이라고 합니다. 쇼크리더를 추가로 연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캐스팅을 할 때 충격을 좀 덜 받게 하고 오징어 같은 경우 이가 날카롭기 때문에 원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쇼크리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합사줄과 쇼크리더는 굵기별로 호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합사줄은 0.8호나 15LB 제품을 구매하면 되고 쇼크리더는 2호나 2.5호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합사줄은 씨나이트 브랜드가 아주 저렴하고 괜찮은데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끊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도가 아주 우수하고 길이가 300m나 되기 때문에 두세 권 정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크리더는 선택을 진짜 잘해야 합니다. 쇼크리더는 끊어지면 안 되는데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더니 줄이 끊어지면서 애기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썬라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도도 훌륭하고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참 좋습니다. 합사줄은 모르겠지만 쇼크리더는 이름 있는 유명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냅돌에는 쇼크리더와 애기를 연결해주는 작은 고리를 말합니다. 낚시를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애기를 종종 바꾸게 되는데요. 스냅도레를 달아두면 애기를 아주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찌리노야 스냅도레를 사용하는데요. 100개들이 제품이 3,000원 정도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깅 낚시를 해보면 낚시를 좌지우지 하는 건 역시 애기인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애기로도 충분하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싼 야마시타 애기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애기가 확실히 낚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사용 중인 야마시타 불끈 체리인데요. 애기가 아주 걸레가 됐습니다. 제주에 사는 무늬 오징어가 환장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초보는 굳이 비싼 애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게 낚시를 해보면 애기가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수초에 걸리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기타 등등 이유도 많은데요. 야마시타 애기를 사용한다면 순식간에 몇십만 원을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보라면 1,000원짜리 애기가 좋은데요. 가성비 완전 좋은 맨즈피싱 무니카라 애기가 쓸만하고요. 중저가 제품은 데스페라도나 찌리겐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장비만 있으면 애깅 낚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무늬 오징어나 한치는 저녁에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헤드랜턴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 중인 헤드랜턴은 센서로 작동하는 제품인데요. 낚시할 때는 버튼을 누르는 제품보다는 센서로 작동하는 헤드랜턴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초보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모든 제품은 아래 있는 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히트하세요. 히트!